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조합해 보이는 주택을 소개드리려고 이곳에 온 거고요. 여기는 충주시 주더읍 장롱리입니다. 앞에 보이는 포장된 마을도로를 따라 이곳에 도착을 했고요. 700여 미터 전방에 있는 버스가 다니는 아스팔트 도로를 통해 10여 분이면 주덕읍 내, 25분이면 충주도심에 닿을 수 있겠네요. 이곳은 장롱리 본마을과는 외떨어진 곳인데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뭔가 휑하죠? 전원주택의 장점일런지 단점일런지는 입주자의 취향 나름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세 채의 전원주택이 있는데요. 세 채는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내부구조와 매매가가 각각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채 다 현재 미준공 상태인 샘핑주택으로서 첫 주인을 기다린다는 점은 똑같네요. 좀 전까지 포장도로는 마을 공용도로였었고 여기부터는 53평의 사도로서 새 집이 공동 소유해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곳이 마을에서 외떨어지다 보니 상하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용수는 지하수, 오수는 개인 정화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거. 어제는 2억 5천 뒷집을 소개해드렸었죠. 오늘은 중간집을 소개해드리고 내일은 앞집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주택은 아무래도 동향이 되겠죠. 나무가 심겨진 블럭의 라인이 대지의 남쪽과 동쪽의 경계일 테고요. 대지가 위치한 토지의 용도 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입니다. 현재 이 주택의 건축면적은 30평이고 연면적은 56평인데요. 창들이 위아래로 나 있는 것을 볼 때 복층 주택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소나무 앞의 블럭이 대지 북쪽 경계이고요. 주택의 서편으로 비닐이 씌워진 고랑이 보이실 텐데 밭이 아닌 임야이고요. 마당을 텃밭에 빼앗기기는 싫지만 기어코 텃밭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분은 이 텃밭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소유는 안 된다는 거, 소유하려면 2880평 임야를 다 사야 된다는 거, 파이프가 늘어선 라인이 대지 서쪽 경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주택이 차지한 대지의 면적은 141평입니다. 이 주택은 아직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은 샘핑 주택이고요. 일반 철골 구조로 1.5층의 복층 주택입니다. 1층은 방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이고요. 단단한 원목으로 설치된 계단을 올라 복층으로 올라가면 방 2개와 넓은 거실이 있는데요. 제 키가 2m에서 조금 빠지는데 빨딱 서서 걸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높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주택의 용수는 지하수를 사용 중이고 난방은 LPG에 취사는 전기 인덕션을 사용 중이고요. 오폐수는 정화조 시설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 주택의 매매가는 땅값과 몇 년 새 바짝 오른 건축비를 감안하여 3억으로 정했다 하시고요. 3억이면 건축하는 입장에서 남기는 것은 별로 없고 그냥 인건비 따먹기라 하시니까 참고 바라겠고요. 제가 보기엔 내부 구조도 그렇고 마감재도 그렇고 잘 건축된 주택인 듯 싶네요. 그럼 지금부터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3억 복층 주택의 내부를 멘트 없이 살펴보실까요?
도심과 멀지 않은 조용한 시골 마을, 신축 전원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주도급 장롱리, 마을과 외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대지 141평에 미준공 상태인 56평의 신축 복층주택이 있습니다. 일반 철골 구조에 내부 고급 자재 마감으로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이고요. 용수는 지하수, 난방은 LPG, 취사는 전기 인덕션을 사용 중이네요. 토지 가격과 건축비를 감안한 매매가는 3억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